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머 소디입니다. 저 이번에 대통령 종료기 인질전, 네,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딧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인데 1층으로 되어 있네요. 1층, 2층 회의실, 2층 침실, 2층 기자석, 지하, 1층 수화물 적재실. 약간 오류, 툴팁 오류인 것 같습니다. 먼저 2층 회의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1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침반 오른쪽에 보시면 2층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방 하나의 방만이 회의실입니다. 위아래 뚫리지 않고요. 앞에 리인포스, 뒤에 리인포스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리인포스, 얘도 리인포스. 하지만 여기는 뚫립니다. 여기는 뚫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고 여기는 식료품 저장소. 앞에 보이시는 것이 주방입니다. 그것 말고도 앞에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 집무실 같은 경우에도 위 밑에 안 뚫립니다. 여기는 리인포스 해야겠죠? 리인포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놓고 여기는 리인포스 막아놓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트랩도어 있고요. 여기 CCTV 하나 있고 바깥에는 스펀지점, 소방차 뒤에 이쪽에 스펀지점 하나 보이고요. 여기 뒤에는 뚫리긴 합니다만은 월샷 제대로 되지 않고 밑에는 내려가는 계단, 식료품 조장실, 주방, 주방 위에는 트랩도 하나 있고요. 이건 올라가는 곳, 이쪽은 대통령 침실 가는 통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중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인포스 다시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은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리인포스 여기 쪽,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는 네 개 쓸 거예요. 네 개, 네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이렇게 해서 위아래에서 다섯 딱 되겠네요. 딱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 말고는 따로 뭐 말씀드릴 만한 거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랑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저장실 보이는 쪽에 하나 이렇게 두시고요. 계단은 두지 않습니다. 네, 두시고 뭐 카베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보다는 여기 3층가 있으시는 게 되게 좋고요. 3층가 있으시는 게 좋고요. 뭐 3층에 그러니까 앞쪽에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막지 않으실 거라면은 여기랑 그리고 주방 위쪽에 있는 여기 트랩도어 막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트랩도어를 막아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여기에 서가지고 뒤치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차라리 있으시는 게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뭐 펄스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펄스 아니면 카베라가 여기 하나씩 맡은 게 되게 좋긴 해요. 인질 쪽에는 룩이나 닭이 있고 인질은 반대편에 미라가 있고 그렇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는 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론 리인포스가 되어 있을 때는 못하겠죠.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 주방 위 이쪽에 합니다. 대부분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층에 돌아다니는 퓨즈 꼭 잡으시고요.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미라가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인질룸 안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면은 그냥 여기다가 방패 내려놓으시면은 트위치가 던지지 않는 한은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글라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글라즈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이 보여요. 시야각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계단 쪽에 앉아 있으면은 딱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으면 되긴 하는데 이동하실 때 조심하세요. 글라즈는 앉아서 무조건 몸통 속이 때문에 룩 아머 입으셨다면은 한 방 정도 아니면 두 방 정도 막을 수 있어요. 헤비 아머에 룩 그걸 막았다면은 두 방 정도 라이트 아머에 그걸 막았다면은 다운만 되기 때문에 누워있을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눕는 것도 자리 잘 보시면서 누우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집무실 쪽에도 보여요. 글라즈가 쏘는 각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딱 여기 세 번째인가 네 번째까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아니면 여기 누워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라즈 어찌됐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라즈가 뚫은 유리창으로 그러니까 뚫은 구멍으로
같이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대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우위를 점하는 게 글라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글라즈가 만약에 여기 있을 경우에는 밑에 지하로 가셔가지고 충격 수류탄 아니면 실퍼 던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충격이나 실퍼 던지시면 딱 거리가 맞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던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거 말고 글라즈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스나이핑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 바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나 이쪽에, 그러니까 거의 날개랑 싸우는 지점이기도 하죠 여기가.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보이는 입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보이는 입구가 뮤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 두시면 되거든요. 세 개 두시면은 그러니까 저장실에서 오는 거 이렇게 맞고, 밑에 그러니까 구멍에서 오는 거 맞고, 그리고 저기 구멍에서 오는 거 맞고 하면 딱 맞아요 뮤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따로 뭐 알려드릴 게 없네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똑같이 2층 대통령 침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팁 오류 좀 고쳤으면 좋겠네. 1층인데 2층이라도 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층입니다. 네, 툴팁 오류로 1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층입니다. 대통령 침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월샷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딱히 뭐 살짝 좀 애매해요.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명중률이 그러니까 좀 저하된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랄까요? 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막으셔야 되고요. 여기 막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세 명 정도 들 거예요. 여섯 개인가 다섯 개 정도 드는데 이렇게 들고요.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그 말고는 위에 뚫린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기도 뚫립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뚫리는 거 때문에 의외로 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러니까 뚫렸을 때 밑에 내려가서 계단으로 주방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상대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긴 한데, 그러면 물론 뭐 어떻게 커버 못할 수도. 일단은 리인포스는 이렇게 알려드렸고, 뭐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이쪽에 하나, 이쪽 그러니까 테두리 원 왼쪽에 이렇게 하나 두시고요. 여기는 발 밑에 하나 두세요. 발 밑에 두는 이유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위에 두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위에 두면은 이렇게 시야가 보여요. 시야를 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올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내주면은, 그러니까 밑에 가까이 가야지만 이렇게 안쪽에 보이기 때문에 밑에다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앉아서 블랙미러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는 서서 블랙미러 해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앉아서나 상관없고, 여기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넓게 쓰진 않습니다. 넓게 쓴다 해봤자 인질 바로 위층 지하는 쓰진 않고요. 지하 참 조심해야 될 게, 여기 트랩도 뚫리기 때문에, 그 트랩도 만약에 뚫려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수레탄이나 성광탄이나 연막탄 넣기 참 좋아요. 그래서 뚫는 거 안 뚫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뚫지 말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위험할 때 뚫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건 말고 뮤트 같은 경우에는, 뮤트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에 하나 두시고요. 아니면은 뭐 이쪽에 하나 두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이쪽에 하나 두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둡니다. 이쪽에 하나. 뭐 아니면은 제가 주로 두는 거는 여기 하나 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두고, 여기 뒤에다 하나 두고, 그리고 저쪽 위에다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 세 개 정도 씁니다. 그거 말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천국이죠. 인질만 빼면 참 천국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여기다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퓨즈 클러스터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클러스터 이쪽에다 하나 놓고 그리고 이쪽에다 하나 놓고, 그래서 딱 4개 정도 쓰고요. 그것 말고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미러 있는 쪽에다가 하나씩 두고요. 그거 말고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다가 두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딱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 딱 밟기 좋으라고 여기다가 하나 아니면 여기 쉴드 이동식 방패 여기도 쉴드 깔아놓고 여기 넘을 때 걸리게끔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글라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글라즈 조심하시고요. 3층에 있는 저기 그러니까 이쪽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기 앞쪽이랑 그러니까 여기 뒤쪽이랑 그러니까 여기 저쪽 앞쪽 이쪽 앞에 동시에 열어가지고 글라즈 잡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글라즈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글라즈 상대하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가 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시야 되게 좋아요. 발키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그러니까 캠 던질 거니까 캠 봐주면서 여기 그러니까 사다리 오는 각도 참 좋기 때문에 다 상대하시길 바라고요. 뭐 딱히 뭐 그 다음으로는 알려드릴 만한 게 잘 안 보이네요. 자칼도 조심하셔야 하는 거 같긴 해요. 자칼도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정령기라서 그러니까 통로가 좁은 만큼 1대1 그러니까 2대1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칼 특히 그러니까 찍혔으면은 바로 복귀하시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어차피 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그 한 방향으로 계속 쪼고 있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일단은 대통령 침실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2층 기자석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팁 오류로 1층 되어 있고요. 2층이 맞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는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아니라 1층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부르지 않고 1층으로 부르고 여기 2층이라 부릅니다. 여기 위를 3층이라 부르고요. 네. 기자석 A 좀 애매합니다. 글라즈 참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쪽 가지 않고요. 이쪽까지만 그러니까 진짜 딱 이쪽 이렇게 이쪽 통로만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글라즈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리인포스 없고요. 네, 대신에 여기 사다리 올라가는 곳 있고 위에 뚫립니다. 참고로 위에 뚫립니다. 작정하고 뚫으면 진짜 다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인포스는 여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는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두 개를 같이 쓰는데 여기는 안 하시는 이유가 이제 트랩도 있기 때문에 트랩도 뚫어버리면은 어차피 못 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걸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뚫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여기 두 개인가 하나 정도 쓸 거예요. 리인포스 여기는 하나 쓰고요. 여기도 하나 쓰고요. 여기도 하나 정도 쓰고요. 그리고 앞쪽에 그러니까 양옆에만 하시면 되고요. 양옆에 하시면 되고 여기는 뚫습니다. 여기는 뚫어요. 그러니까 여기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뚫으면 안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뚫고 여기를 리인포스 하시는 거죠. 네. 여기 사다리도 웬만하면 뚫습니다. 사다리 뚫는 이유는 사다리 타는 거.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지 못하게끔 사다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끔 내려오는 거를 잡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상의를 하시고 두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거 이외에는 캐슬이 의외로 여기서는 좋습니다. 캐슬이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를 다 막아버리고 어차피 트랩도어는 반대쪽 트랩도어가 뚫리기 때문에 여기 반대쪽 트랩도어가 뚫리기 때문에 트랩도어를 뚫고 밑에 내려가지고 뒤치기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근데 솔직히 저기 뚫어줘서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버리면은 여기를 뚫고 여기도 뚫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을 때 이쪽 공간이 보여요. 그래서 뚫긴 하는 건데 근데 내려올 때 안 좋죠. 내려올 때 들키죠. 한마디로.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여기 자리 특성상 그러니까 랭크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사다리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3층으로 올라와서 잡고 밑에 내려와서 밑에 내려오는 걸로 그러니까 밑에 내려온다는 게 그러니까 3층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서 잡고 클리어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런데 숨어 있는 거 되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들키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숨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숨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숨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두워서 그러니까 어둡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요 의외로. 그래서 숨어 있는 게 되게 좋고요. 글라즈 같은 경우에는 글라즈가 앞쪽에 있을 거잖아요.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쪽 앞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중앙 이쪽 대통령 침실 있는 쪽에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줍니다. 대신에 따는 거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글라즈를 따는 거는 예거나 밴디시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어콕이 아니면 상대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밑에서 이쪽으로 시퍼 던지셔도 돼요. 근데 시퍼 던지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앞쪽에 있을 때랑 달리 이렇게 나가서 좀 더 나가서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살짝 거리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구요. 딱히 뭐 그것 말고는 알려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3층이 제일 중요해요. 3층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자리는 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라는 여기 뚫어주시는 게 좋구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뚫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는 글라즈가 속이 때문에 여긴 안 좋구요. 여기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해버리고 여기도 뚫어버리고 한다면은 의외로 머더홀이 되지 않나 싶기도. 그러니까 여기 뚫어버리고 여기 같이 뚫려 있으니까 의외로 머더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기자석이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전용기 인질저하대 마지막인 수화물 적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실은 1층입니다 지하가 아니라. 네 저게 오류가 네 아직도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수화물 적재실입니다. 수화물 적재실은 이쪽에도 수화물 적재실이기 때문에 여기 화물 적재실이고 여긴 수화물 적재실이고 여긴 통로입니다. 여기는 저장실이고요. CCTV 하나 있고요. CCTV는 근데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커버가 돼요. 딱 여기까지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뒤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요. 발키리 캠 까실 때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화물 적재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저기 앞이랑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계단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머더홀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 있으면은 계단이 보여요. 계단 위쪽이 살짝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나도 위험하고 상대도 위험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통로는 보지 않고요. 여기 리인포스 하는데 여기는 뚫어주시고요. 여기는 뚫어주고요. 리인포스도 여기도 리인포스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리인포스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앞뒤로만 리인포스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뚫진 않는데 그러니까 펄스나 아니면 발키리가 캠 던져준 걸로 보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쏘는 거 괜찮긴 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막아주는 거 이유는 그러니까 리인포스도 그러니까 안쪽이랑 위쪽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인포스를 한다면은 이렇게 철이 있는 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리인포스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안쪽에 이렇게 되겠죠. 설치를 한 방향이 철이 있는 걸로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해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뚫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뚫지 않는 이유는 여기 트랩도 때문이에요. 트랩도가 여기 커버해주기 때문에 시야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시야 이쪽에서 보고 이렇게 커버해주기 때문에 뚫려있으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막아요. 여기는 막고 여기는 뭐 상관없긴 한데 여기는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고 한데 막는 게 훨씬 낫죠. 여기도 웬만하면 아니면은 여기를 막지 않고 여기를 막아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트랩도어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여기 위에도 트랩도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도 트랩도 하나. 미라 알려드리자면은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은 일단 여기 한 명에서 커버가 돼요. 확실하게 당연히 여기에 방패 막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 하나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뮤트 설치해주시고요. 뮤트 쇼크들은 못 던지게 방패 하나 예, 뮤트 하나. 그러니까 뮤트 여기다 올리셔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 올리실 수 있어요 뮤트를. 근데 저 트랩도어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거 이외에는 위에 살짝 뚫려요. 그리고 그니까 뚫리는 부분이 깜짝이야. 여기 뚫리기도 하고 여기도 뚫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그거 말고는 카베이라가 있을 만한 공간은 1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층밖에 없어요. 2층 카베이라가 2층에서 와리가리 해주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 통로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조망 다 깔아주셔야 되고, 카베이라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뚫어놓고, 그러니까 펄스나 여기서 뚫어놓고, 그러니까 계단으로 온다 싶으면 여기 잡아가지고 신문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알려드리면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네, 복잡하실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뭐 더 이상 안 알려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네, 인질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